오늘은 주식 투자자의 눈으로 세상을 보다 라는 책을 가지고 슈퍼개미가 알려주는 주식 투자 세 가지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 책의 저자는요,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슈퍼개미로 유명한 주식농부 박영옥 씨가 쓴 책입니다. 스마트 인컴의 대표이기도 하고요. 주식농부라는 닉네임으로 굉장히 우리들에게 유명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주식 투자를 이제 하려고 한다 혹은 슈퍼개미의 주식 투자법을 배우고 싶다라면은 오늘 영상 꼭 집중해서 끝까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여러분들 주식 투자 다 해보셨죠? 아마 여러분들 해보셨다면은 이런 생각 다 드실 거예요. 아, 내가 산 주식이 사자마자 올랐으면 좋겠다. 사자마자 오르는 주식을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을까? 이 생각을 다 하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투자자들은 내가 이걸 사면은 오르길 희망합니다. 이걸 바꿔서 얘기하면은 내가 산 가격이 가장 싸서 사자마자 오르는 그런 이제 수익의 기쁨을 느끼기 원하죠. 하지만 주식농부 박영옥 씨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일장춘몽은 악몽으로 바뀐다. 그런 일 거의 없다라는 거죠. 사면은 거의 대부분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사자마자 오르는 경우는 정말 거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자마자 오르는 주식들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그런 주식들은 어떤 주식들일까요? 첫 번째는 나를 포함한 극히 일부만이 곧 밝혀질 호재를 알고 있는 경우입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가 되겠죠? 예를 들면은 코로나19 이제 백신을 뭐 셀트리온이라는 기업에서 만든다고 해볼게요. 이거를 만들고 있고 만들었다는 것을 성공했다는 사실을 나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시장은 대중들은 전혀 몰라요. 그럼 내가 이 셀트리온 주식을 전부 다 사놓으면은 그 셀트리온에서 곧 발표를 하겠죠. 아, 우리가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했습니다. 그럼 주가는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이런 식으로 나를 포함한 극히 일부만이 곧 밝혀질 호재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사자마자 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뭐 이런 경우는 거의 없고 사실 이렇게 뭐 이런 미공개 정보라든지 이런 것도 이용해서 투자하면은 법에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경우는 기업에 대한 평가가 갑자기 달라지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대중들이 그 기업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거나 뭔가 잘 알지 못해서 소외된 주식들 이런 경우에는 내가 주식을 샀는데 그거 오해가 풀리거나 소외가 이제 사라지면서 이제 주가가 오를 수 있겠죠. 그래서 기업에 대한 평가가 갑작스럽게 달라진 경우는 뭐 당연히 오를 수 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어떤 뭐 주식에 어떤 기업의 경영진이 횡령을 했다고 알려줬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횡령이 아니었던 거죠. 뭐 이런 것들. 뭐 좀 부정적인 나쁜 사례긴 하지만 어떤 기업이 뭐 유력한 대통령 선거 후보와 얽혀 있다. 이렇게 뭐 잘못 오해가 되면 꼭 올라갈 수도 있겠죠. 아무튼 뭐 이렇게 오해를 하거나 소외된 경우의 주식은 사자마자 오를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겁니다. 분위기를 타고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형태를 보이는데요. 요즘에 뭐 테슬라, 뭐 애플, 뭐 이런 미국의 빅테크 기업이라든지 뭐 몇 달 전에 뭐 삼성전자 이런 경우도 다 같이 그냥 달리는 말에 올라타서 쭉 올라갔죠. 이렇게 달리는 말에 올라탈 경우에는 사자마자 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달리는 말에서 잘못하면은 낙마할 수 있죠.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위기를 타고 거래량이 증가하는 이런 좋은 주식을 잘 골라내서 단기간에 큰 수익을 볼 수도 있지만 자칫하면 낙마할 수도 있다라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사자마자 오르는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죠. 거의 없다고. 대부분은 사자마자 오르는 종목을 만날 가능성은 극히 적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냥 사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게 좋고 그리고 또 이제 잘못된 투자법을 고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잘못된 투자법이란 건 대체 무엇이냐? 뭐 이런 거예요. 일반 대부분의 사람들, 주식 투자로 돈을 못 버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이제 투자 패턴을 보인다는 거예요. 주가가 낮은 이제 기업이나 주식을 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아, 주가가 낮은 데는 다 이유가 있겠지.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가 낮은 기업엔 투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게 살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사라지는 거죠. 그러고서는 다른 종목 찾아 나섭니다. 그리고 이제 주가가 상승하면은 아, 내 눈이 정확해. 역시 고점 매수해야 돼. 달리는 말이 올라타야 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가 막 올라가는 종목을 사놓고 그것이 이제 흐름에 따라 더 올라가면은 아, 내 눈은 정확해. 역시 이때 샀어야 돼. 이럴 때 사면은 결국 그 타이밍이 고점 매수가 되더라. 즉 주식을 비싸게 산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 싼 거는 이유가 있어서 싸고
역시 비싼 종목이 더 올라간다는 그 생각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싼 주식을 사지 못하고 비싼 주식을 사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투자에서 손실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투자를 할 때 그 싼 종목이든 비싼 종목이든 그러니까 주가가 많이 떨어졌든 올랐든 그 떨어진 혹은 올라간 이유를 정확히 알지 못하시면은 투자를 하면 안 됩니다. 괜찮은 기업의 주가가 낮을 때 그것을 바로 이제 뭐 올인을 하지 마시고 조금 매수해 놓고 좀 공부를 하고 지켜보시는 거예요. 주가 흐름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어떤 A라는 기업에 뭐 종목을 이제 관심이 생겼어요. 이거 굉장히 싼 것 같은데 하고 사는데 내가 싸다고 생각해서 올인하지 말고 한 종목 한 개 사놓는 거예요. 보초를 세운다고 하죠, 우리가. 보초병을 세운다고 얘기하는데 사놓고 그다음부터 그 기업에 대해서 막 데이터도 찾아보고 인터넷 조사도 해보고 자료도 막 보는 거죠. 그리고 그 기업의 주가의 움직임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계속 지켜보는 거죠. 그러고 이제 내 판단이 어느 정도 쓰면 그 이유를 정확하게 파헤쳤으면은 이제 나머지 추가로 이제 매수를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투자를 해야지 우리는 이제 주식 투자에서 성공할 수 있지. 그냥 이제 뭐 감정 내키는 대로 아 지금 싸니까 사야지 이러면은 실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거는 주가라는 것은 어쨌든 간에 저가에 사면 살수록 좋습니다. 한두 달 전에 뭐 갑자기 급격한 상승을 보였다 할지라도 그 기업의 상승 요인을 분석하고 그 상승 요인이 충분히 그 기업의 주가에 반영되지 않았다면은 아직도 저가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단순하게 가격으로만 봐가지고 가격이 많이 올랐으니까 비싼 거야. 가격이 많이 떨어졌으니까 싼 거야 라고 생각하면은 우리가 투자기를 놓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업 가치, 그 상승 요인, 하락 요인을 분석해 보시고 저가와 고가를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주목해야 될 게 남들 살 때 사고 팔 때 팔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남들 살 때 사고 팔 때 팔면 안 된다. 그러니까 남들과 똑같이 부안해동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소신, 내 철학을 가지고 주식 투자를 해야지만 남과 다른 선택을 하게 되고 남과 다른 선택을 했을 때 그리고 그 판단이 옳았을 때 결국에는 나는 어마어마한 수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주식 투자자의 성공 조건 세 가지 이제 주식동부가 갖고 있는 세 가지 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투자자는 본인이 그 회사의 주인이라는 관점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주인의식을 가지고 투자하면은 실패 확률이 확 줄어듭니다. 내가 이걸 단순히 사고파는 이런 뭐 트레이딩의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고 나는 이 기업과 동업한다. 뭐 내가 예를 들어서 스타벅스나 뭐 메가커피라든지 이디야나 이런 카페를 친구가 창업했을 때 동업할 때 내 자금이 투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그때 그 자금 투입을 결정할 때는 그 카페의 브랜드라든지 그 카페 입지라든지 그 카페의 뭔가 경쟁력 이런 것들 다 볼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기업에 이제 투자할 때도 주식을 투자할 때도 내가 그 회사의 주인이다. 나는 그 기업의 CEO와 동업을 하는 사람이다 라는 관점에서 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인의식을 가지고 투자하면은 당연히 실패 확률이 줄어들게 됩니다. 두 번째는 투자한 회사와 꾸준히 소통해야 됩니다. 소통한다는 게 뭐 막연하고 어려울 수 있는데 주식농부 박영옥 씨가 얘기하는 투자한 회사와 꾸준히 소통하는 건 이런 겁니다. 직접 회사에 방문해서 경영진이나 종업원과 대화를 하는 거죠. 그 회사에 다니고 있는 뭐 직장인, 뭐 그 회사에 다니고 있는 뭐 사람들과 뭐 물어보는 거죠. 요즘 분위기 어때요? 이런 거 한다는데 내부적으로는 그런 거 어때요? 이거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하는 말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좀 이제 참고해서 투자에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주식농부 박영옥 씨는 이제 그 회사의 구내식당 가서 밥을 먹는다든지 이런 것도 뭐 해봤다고 해요. 그런 식으로 이제 하면은 그 기업의 상황이라든지 분위기 이런 걸 확실히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생산 현재 방문해서 회사 상황이나 상태를 관찰하면은 그 기업의 상황을 대해서 이해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된다. 세 번째는 여윳돈을 가지고 투자하는 겁니다. 단기 자금으로 투자하면 여유가 없습니다.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뭐 돈을 빌려서 투자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은 그 이자가 다달이 나가고 또 갚아야 될 시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안에 뭐 어떤 예상하지 못한 뭐 사건이나 이벤트로 인해서 주가가 떨어지면은 그 불안감과 그 공포감 견딜 수가 없어서 결국엔 손절매를 하게 됩니다. 그럼 고스란히 손절로 되는 손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항상 여유가 있는 돈, 유통기한이 무제한인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이 가격이 싸다고 샀지만 어떤 뭐 변수로 인해서 어떤 예상하지 못한 상황으로 인해서 주가가 더 내려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나는 더 싸게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남은 돈을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주가가 흔들릴 때 뭔가 불안감이라든지 멘탈이 붕괴되지 않기 위해서 항상 단기적으로 뭔가 접근하지 마시고 중장기적으로, 아, 나 이거 뭐 평생 가져갈 거야, 이런 생각으로 투자에 임하시는 게 주식 투자자로서 성공하는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실제 박용호 씨가 그럼 어떻게 해서 무슨 기업에 투자해서 돈을 벌었느냐? 책에는 많은 사례들이 나오는데 제가 잘 알려지지 않은 농심 사례를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박용호 씨가 농심에 투자해서 3배의 수익을 봅니다. 근데 그 농심에 투자하게 된그 계기, 판단 근거에 대해서 이 책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 농심은 라면의 고급화를 추진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라면은 되게 싼 거, 되게 저렴한 식품이라고만 생각이 들었는데, 농심에서, 아, 이제 라면의 좀 입지를 바꿔야겠다, 좀 비싸고 고급화된 라면을 생산해 봐야겠다 라고 이제 고성장의 기회를 능동적으로 찾기 시작합니다. 그동안은 되게 가격으로만 이제 경쟁력을 이제 뭐 서로 견주고 되게 가격을 어쨌든 세일을 많이 해서 많이 팔려고 했다면은, 농심만이 유일하게 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 보겠다고 나선 거죠. 실제로 이렇게 뭐 저가라면만 나오다 보니까 1990년대까지 라면은 훌륭한 한 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냥 먹을 게 없을 때 먹는 거, 끼니 때우는 거, 라면 먹었으면은 아왜 그런 거 먹어, 제대로 챙겨 먹어야지, 이런 식으로 훌륭한 한 끼로 인정받지 못하는 뭐 식품 식사였습니다. 그래서 농심이 이런 상황 속에서 고성장 기회를 잡기 위해서 고급화를 추진해 본 거죠. 근데 이때 박용욱 씨가 이런 고민이 들었다고 해요. 라면의 가격을 과연 파격적으로 인상해도 소비자들이 그 라면을 구매할까? 그래서 처음째 라면은 2,000원에 판다, 그럼 두 배나 더 주고 비싼 라면을 먹을까? 이거에 대해서 의문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박용욱 씨는 세 가지 이유를 들어서 투자를 합니다. 그세 가지 이유는 대체 무엇이냐? 첫 번째는 IT 버블 이후 주가가 충분히 떨어졌다. IT 버블이 꺼지면서 농심도 주가 많이 떨어진 거죠. 그래서 현재 주가는 설령 고급화를 놓고 보더라도, 빼놓고 보더라도 굉장히 경쟁력 있는 주가다, 굉장히 낮은 주가다라고 판단한 거죠. 두 번째는 라면의 고급화라는 과감하고 능동적인 전략.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업계에서 최초로 라면의 고급화를 한번 도전해 보겠다, 이렇게 업계를 선도하는 기업들은 이렇게 도전적인 과제들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이런 과감하고 능동적인 전략을 보고 농심이 당연히 또다시 1등을 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죠. 세 번째 이유는 기업에 대한 믿음입니다. 농심이 중국인의 라면 패러다임을 바꿨다고 합니다. 그동안 중국인한테 라면은 뭐였냐면은 뜨거운 물을 부어서 먹는 음식이었다고 해요. 즉, 라면이라는 게 컵라면이었던 거죠. 우리나라는 끓여 먹는 거잖아, 라면은. 그 인식이 달랐다는 건데, 농심이 중국에서 이 라면에 대한 인식, 물을 부어 먹는 것이 아니라 끓여 먹는 것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시작했고, 그것이 굉장히 잘 먹혀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세 가지 이유를 토대로 해서 이제 박경호 씨가 농심에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2000년 5월에 4만 원대의 농심을 매수해서 2002년 3월에, 불과 2년도 안 걸렸죠? 12만 원대에 매도를 합니다. 거의 3배나 되는 수익을 2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보게 된 거죠.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투자하실 때는 이 박용호 씨의 이야기, 아까 제가 세 가지 기준도 말씀드렸고 그 이해들을 조금 더잘 하기 위해서 농심 사례도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근거를 가지고 그 기업과 파트너십, 동업을 한다는 생각으로 투자를 하셔야지만 좋은 결과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빌린 돈으로 일확천금을 노리시려고 투자를 하신다면은 멘탈이 붕괴돼서 절대 큰 수익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박영옥 씨가 얘기하는 주식의 세 가지 조건들을 잘 기억하셔서 투자에 적용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박영옥 씨가 주식 투자를 하기 전에 꼭 자신 스스로 이제 물어보는 8가지 질문이 있다고 합니다. 그 8개의 질문을 가지고 제가 하나하나 우리가 어떻게 투자를 접근해야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업종의 전망이 밝은가? 라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을 살 때, 이 주식을 살 때, 이 기업이 향후 5년 동안 어떻게 될 것인지, 이 업종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한번 상상해 보라는 거죠. 그래서 5년 뒤에 만약에 뭐 사라질 종목이다, 사라질 산업이다, 이러면은 당연히 주가가 하락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 산업이 5년 뒤에는 정말 활짝 꽃이 피울 수 있다, 이러면은 굉장히 주가가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크죠. 뭐 극단적인 사례를 예를 들면 요즘에 뭐 배터리, 반도체, 뭐 이런 이제 산업군들이
5년 뒤에 굉장히 전망이 밝을 것으로 예상돼서 주가가 많이 올랐죠. 테슬라라는 종목을 보면은 굉장히 많이 주가가 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석유로, 기름으로 가는 차가 사라지고 전기차 시대 열린다. 5년 뒤에는 전기차가 더 많아지겠네. 이 생각을 사람들이 하나둘 하기 시작하면서 이 전기차에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기업들이 사고자 하는 사람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산업이, 그 업종이 향후 5년 동안 어떻게 될 것인지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대체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냐? 뭐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5년 뒤를 알 수 있냐? 그 5년 뒤를 알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제 데이터들을 보셔야 되는데, 주식농부 박용옥 씨는 이제 아래에 제가 적어놓은 곳에서 많은 데이터들을 얻는다고 하십니다. 애널리스트 리포트, 뉴스, 정부 사이트,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전국경제연합회 이런 곳에서 데이터를 얻으시고 정보를 얻으셔서 그 업종의 향후 5년 뒤의 미래를 그려보신다고 합니다. 그 누구나 무료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조금만 노력, 조금만 시간 쓰시면은 다 얻을 수 있는 자료들이니까 보시면서 투자하기 전에 아, 이 업종은 5년 뒤 어떻게 될까 한번 상상해 보시면은 투자를 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사업 모델이 심플한가입니다. 같은 업종이라도 돈을 버는 구조가 다릅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그 기업이 돈을 어떻게 버는지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그 비즈니스가 있고 딱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비즈니스 중에서 무조건 사업 모델이 심플한 거, 간단한 거. 예를 들면은 우리가 오리온 같은 회사, 농심 같은 회사, 뭐 농심 라면 팔아도 돈을 버는 거야. 너무 심플하죠. 오리온 과자 팔아도 돈을 버는 거야. 너무 심플하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딱 한 줄로 정리할 수 있는 기업. 그런 기업들에 투자를 한다는 거죠. 근데 이름만 들어서 혹은 그 기업의 뭔가 사업 보고서를 봐도 어떻게 대체 돈을 번다는 거야? 잘 모르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런 기업들은 투자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같은 업종이라도 다 똑같이 돈을 버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정수기 기업이 있습니다. A라는 정수기 회사는 정수기를 팔아서 매출을 일으켜요. 근데 B라는 정수기 회사는 정수기를 대여해서 매출을 일으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같은 업종이라도 같은 기업인 것처럼 보여도 그 돈을 버는 구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이 뭘로 돈을 버는지 여러분들이 100%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질문은 재무 구조가 안정적이고 심플한가입니다. 여러분들 HTS 혹은 네이버 가시면은 재무 상황을 누구나 다 볼 수 있습니다. 쉽게 정리되어 있어서 누구나 쉽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재무 상황 중에서 뭐 다양한 게 있습니다. 뭐 부채도 있고 뭐 자본 이익률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텐데 가장 중요한 거 얼마를 팔아서 얼마를 이익 냈냐 이걸 일단 핵심적으로 파악하셔야 돼요. 여기 기업의 매출은 얼마고 뭐 이익은 얼마네 이것을 일단 다 정리하시고 한눈에 딱 알아보실 수 있게 내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재무구조가 좀 심플하지 않다 이런 건 대체 무슨 의미냐. 슈퍼개미 박경욱 씨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BW라든지 CB 등 자금 조달 관계가 복잡하다는 겁니다. 벌써 BW, CB 벌써 어렵잖아요. 아, 이런 것들이 막 공시에 떠 있고 뉴스에 막 써 있다. 이러면은 이런 기업은 그냥 초보자인 입장에서는 아, 이런 기업은 재무구조가 복잡하구나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도 좋습니다. 물론 이제 그 안에서도 이제 왜 꼭 BW나 CB를 발행한다고 해서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 초보의 입장에서는 그냥 넘어가도 좋다. 뭐 BW나 CB 장점도 있지만 뭐 그렇게까지 파헤치지 않아도 충분히 CB나 BW 발행하지 않고도 충분히 좋은 기업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재무구조가 안정적이고 심플한 걸 꼭 보셔야 되는데 이걸 볼 때는 매출액, 영업이익, 그리고 BW, CB를 발행 많이 했는지 안 했는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일단 안 하는 게 좋다고 설명드릴게요. 원래는 뭐 그거 자체만으로는 좋다 나쁘다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제 자금 조달을 어떻게 해서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쓰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건데 초보의 입장에서 너무 어려우니까 일단은 CB, BW가 많으면 좋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질문은 적당한 수준의 배당을 해왔는가입니다. 배당이라는 것은 뭐죠? 내가 주주로서 내가 투자한 기업이 돈을 냈으니까 돈을 벌었으니까 그 이익을 내가 나눠 갖겠다라는 거죠. 그 배당을 많이 하는 기업들은 결국에는 투자자들과 성과를 나눌 만큼 이익을 많이 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익을 많이 냈으니까 배당을 할 수 있는 거죠. 이익 없는데 어떻게 배당을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배당을 잘 하는지 안 하는지만 살펴봐도 웬만큼 좋은 기업, 나쁜 기업이 가려진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 배당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적정 수준의 배당은 주식시장이 하락할 때 든든한 버팀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주가가 1만 원입니다. 근데 이 기업은 1,000원을 배당해요. 그럼 벌써 배당 수익률이 10%죠. 금리가 거의 뭐 2%, 3%인데, 10%가 지금 3배가 넘으니까 당연히 배당만 받아도 은행 금리 몇 배를 벌 수 있죠. 근데 이 기업의 주가가 뭐 어떤 일로 인해서 반토막이 났어요. 5,000원이 됐어요. 근데 여전히 배당은 1,000원을 해요. 그러면은 배당 수익률이 무려 20%입니다. 그럼 이 주가가 더 이상 빠질 수가 있을까요? 은행 금리보다 이익률, 수익률이 10배가 높은데 5,000원 미만으로 빠질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배당이라는 것은 배당 수익률이 주가가 떨어질수록 올라가기 때문에 결국에는 주식시장에 하락할 때 이 배당을 잘하는 기업들은 주가가 많이 빠지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투자하시는 기업이 배당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뭐 얼마나 뭐 꾸준하게 해왔는지 이런 것들 좀 보시면은 이 기업이 좋은 기업이다 아니다를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성실 공시를 하는가입니다. 성실 공시. 뭐 이제 공시라는 것은 기업에서 어떤 일이 있었을 때 그거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뭔가 발표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일부 기업들은 뭐 이미 다 주가가 급락하거나 급등하고 나서 그거에 대해서 공시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공시를 불성실하게 하는 거죠. 제때 딱 타이밍을 맞춰서 제대로 해줘야 되는데 그 타이밍을 일부러 늦춘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뭐 해야 할 공시 안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불성실 공시를 하는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뭐 그 회사에 출근하는 거 아니고 그것에 맨날 붙어서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실 공시를 얼마나 하느냐는 어떻게 보면 그 기업의 애티튜드, 투자자를 대하는 태도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 그 태도가 잘못된 경우는 우리가 동업을 할 수 없죠, 당연히. 그래서 성실 공시를 하느냐 안 하느냐도 굉장히 주의 깊게 보셔야 합니다. 여섯 번째는 업종 내에서 경쟁력이 있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뭐 1등 기업에 투자해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거랑 이제 맥락이 같은 건데 경쟁력은 결국은 시장 점유율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 업계에서 1등하는 기업들이 결국엔 1등 경쟁력 갖고 있는 경우가 많고 결국엔 그 1등 경쟁력 바탕으로 시장 점유율 1등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 점유율 1등 기업은 대부분 다른 기업에 비해서 비교 우위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제 점유율이 1위여도 대체 뭘로 1등을 했는지도 좀 살펴보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 회사의 핵심 경쟁력으로 1위를 해야지만 그게 이제 의미가 있는 거지 뭐 일시적인 어떤 요인으로 해서 1등을 했다고 하면은 그건 아무래도 조금 지속가능한 경쟁력이라 보기엔 좀 어렵겠죠.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1등 기업 위주로 보시되 그 1등이 2등과 차이가 얼마나 벌어져 있는지 그리고 2등과 1등의 그런 경쟁력 차이가 어떤지 왜 났는지 이런 것들 좀 살펴보시면은 아마 좋은 기업을 고르는데 큰 어려움이 없으실 걸로 보입니다. 일곱 번째는 경영자는 누구인가 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기업을 살리고 죽이기도 하는 거 결국엔 다 경영자거든요. 그래서 경영자 누구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실제로 우리 포스코라는 기업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굉장히 그 좋은 기업이죠.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기업인데 포스코를 처음 세울 때 우리나라 돈이 없었습니다. 그때 뭐 포스코를 세울 만한 자본이 국가적으로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은행에서 이제 빌리고 다른 나라에서 빌리고 이런 상황이 돼야 되는 건데 이제 그 당시에 그 박정희 대통령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세계의 은행을 돌아다녀요. 그 투자금을 유치받으려고. 그런데 이제 다 이제 노후를 하는 거죠. 왜? 너네 뭐 철 만들어 본 적도 없고 그 조그만 나라에서 그리고 전쟁 나가지고 다 폐허가 된 상황에서 무슨 너네가 무슨 철강소를 짓냐 이건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다 거절당합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뭐 어떻게 돈을 모아서 큰 성공을 거두었죠. 포스코지 세계적인 철강소잖아요. 근데 이 재밌는 얘기가 이거예요.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은 그 당시 거절했던 은행 관계자를 만나서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지금 이제 다시 해도 다시 이런 상황을 보고서도 다시 돈을 빌리러 갔을 때도 그 당시에 돈을 빌려주지 않겠느냐 했더니 여전히 자신은 빌려주지 않겠다라고 그 세계의 은행가가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이유는 그만큼 성공 확률이 적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비슷한 사례로서 중국에서 이제 자기네 철강소를 만들려고 이제 막 다른 세계 국제적인 그 은행을 막 돌아다닐 때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가서 우리 이제 철강소 만들려고 돈 좀 빌려주십시오 했는데 거절을 합니다. 그랬더니 중국에서 하는 얘기가 야, 저 조그만 한국에서도 철강소 만들어서 성공하지 않았느냐 우리 중국도 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세계 은행가 하는 말이 무슨 얘기였냐면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중국에는 박태준이 없잖소. 이 박태준이라는 사람이 포스코 만든 사람이거든요.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박태준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뛰어났고
정말 모든 열정, 절박함, 사명감이 있었기 때문에 포스코라는 세계적인 기업을 척박한 환경 속에 만들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중국에서 막 돌아다니다가 돈 빌리러 갔더니 한국도 만들면 우리도 만들 수 있다 하니까 세계 은행가가 얘기한 거죠. 중국에는 박태준이 없잖소. 그렇게. 얼마나 이 사람이 중요한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중국에서 이 박태준 씨를 납치한다라는 얘기도 돌 정도였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박태준 평전도 굉장히 재밌거든요. 전 읽었는데 그거 아마 읽으시면은 아마 좀 가슴 뭉클함도 있으실 거고 굉장히 재밌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나중에 박태준 평전 제가 한번 리뷰해드릴게요. 아무튼 뭐 그렇고요. 경영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업을 살리기도 죽이기도 하는 게 결국엔 경영자다. 그래서 경영자는 굉장히 중요하다. 꼭 기억하시고요. 마지막 여덟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평가 되어 있는가. 앞에서 살펴본 7개의 조건을 충족시킨 기업을 찾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런 기업의 조건들을 충족시켰다 하더라도 주가가 높은 의미가 없어요. 이미 주가 너무 높아. 이러면은 당연히 하락할 것 높겠죠. 이런 7개의 조건을 충족하고도 과연 저평가가 되어 있는지 이것까지 이제 체크를 하셔야지만 내가 투자할 만한 기업들을 찾는 겁니다. 우리가 투자할 기업들 굉장히 많다고 하지만 사실 따지고 내가 조사하다 보면은 정말 한두 개 찾기 힘듭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기업, 가장 내가 뛰어나다 생각한 기업에 집중 투자를 해야 되는 게 이렇게 까다로운 작업을 거쳐서 기업을 고르고 선별해서 그런 기업들을 한두 개 찾기 쉽지 않다니까요. 세 개, 다섯 개 찾기 쉽지 않아요. 정말 한두 개 찾으면 정말 땡큐인 거예요. 그럼 그 기업을 찾았으면 그 기업에 돈을 묻어둬서 이제 주가를 많이 올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평가 되어 있는지 꼭 살펴보셔야 되는데 저평가가 된 기업을 찾는 법은 이제 뭐 PER라든지 이런 지표들을 비교하는 방법도 있고 또 업종이나 그 기업이 소외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 이 기업이 지금 저평가 되어 있다 아니냐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8가지 질문을 이제 하시면 여러분들은 아마 주식 투자에서 굉장히 큰 성공을 거두시게 될 겁니다. 8가지 질문들의 조건들에 딱 맞는 기업 찾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여러분들 이렇게 8가지 보면 찾으시면 무조건 이제 올인하셔서 시간을 가길 기다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그렇게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치고 여러분의 자식들도 부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아이들을 워런 버핏을 만드는 법에 대해서도 이 주신도무 박영옥 씨가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 여러분의 아이를 워런 버핏으로 만들어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여러분들은 72의 법칙을 아셔야 됩니다. 72의 법칙은 뭐냐면은 자산이 두 배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서 9% 금리가 있다고 할게요. 그럼 9%에 뭐를 곱하면은 72가 되죠? 9, 8에 72죠? 8을 곱하면 되는데 이 8이라는 게 시간이에요. 그래서 연을 이용합니다. 9% 금리로 8년 동안 있으면은 그 원금은 두 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3% 금리로 만약에 뭐 우리가 예금을 1000만 원 넣어놨어요. 그럼 얼마나 지나야지 두 배가 될까요? 72를 3으로 나누면 24가 나오거든요. 그 24년이 있어야지 두 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원금이. 그러니까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는 원금이 두 배가 걸리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다 주식 투자, 부동산 투자 하시는 거고요. 왜? 예금 금리로는 돈이 늘어나지 않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워런 버핏으로 여러분의 자식들을 워런 버핏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72의 법칙을 아시고 이제 가시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복리와 시간의 힘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보세요. 나보다 내 아이가 오래 살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면은 나보다는 내 아이가 복리와 시간의 힘을 이용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거예요. 그러면은 내 아이가 20살 때 투자를 시작한 것보다는 10살 때 투자하는 게 좋은 거고요. 10살 때 투자하는 것보다는 0살 때 투자하는 게 좋겠죠. 왜냐면은 0살에서 20년이 지나도 20살밖에 안 되잖아요. 20살부터 투자를 시작하면 20년이 지나야 40살이 되는 거잖아요. 벌써 이게 차이가 엄청나게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 주신동부 슈퍼게임 방역시 하는 게 뭐냐면은 소액을 아이에게 증여해서 자녀들에게 주식투자를 시켜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뭐 삼성전자 뭐 아이들 명예 사주고 이런 거 많잖아요. 이런 게 다 이런 맥락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럼 뭐가 좋냐? 세 가지가 좋은데 첫 번째는 주식투자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경제교육이 가능해집니다. 아이들이 주식투자하면서 아, 이 기업은 뭐 좋은 기업이야 이런 거 설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일단은 뭐 이렇게 설명될 수 있겠죠? 아이가 초코파이를 좋아해요. 아, 이 초코파이를 만드는 기업은 오리온이라는 기업이야. 이렇게 설명을 하면은 아이가 관심을 갖고 그런 경제에 조금씩 눈을 뜨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장기 투자를 통해서 건전한 투자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아이가 어릴 때니까 10년, 20년 지나도 여전히 어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 단타로
하루 먹고 뭐 하루 사고 팔고 이런 게 아니고 꾸준하게 그 기업의 가치를 보고서 사서 모으는 개념이니까 장기 투자를 통해서 건전한 투자 문화를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현실적인 부분인데 주식 투자를 통해서 조기에 소액을 증여함으로써 상속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이게 상속세와 관련이 깊은 건데 어찌됐든 뭐 세법에 대한 게 너무 복잡하니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뭐 이게 뭐 아이에게 줄 수 있는 증여 그 세 증여의 한도가 있고 이게 또 10년이나 20년마다 또 다시 한 번 또 줄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상속에 추후 상속에 대한 부담을 미리부터 덜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잘 생각해 보시고 72의 법칙을 떠올리시면서 우리 아이라 워런 버핏을 만들고 싶다? 그럼 아이에게 어릴 때일수록 몇 살 때부터 아니고 아주 어렸을 때부터 주식을 자꾸 사서 모아주는 그런 습관을 들이고 계속 주식에 대한 얘기, 경제에 대한 얘기를 해주면은 그 아이는 커서 워런 버핏처럼 주식을 통해서 큰 부를 읽을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슈퍼개미가 알려주는 주식 투자 8개명 그리고 우리 아이를 워런 버핏을 키우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이 주식농부 박영옥 씨는 제가 국내 투자 중에서 정말 좋아하시는 분 중 한 명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식투자 처음 시작하신다, 내가 좀 잘 주식투자 개념이 안 잡혀있다, 철학이 없다 이러신 분들은 이 박영옥 씨의 책을 읽어보시거나 제가 리뷰한 영상들을 통해서 주식농부 박영옥 씨의 주식 철학을 좀 엿보신다면은 아마 큰 도움이 되실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